말을 많이 하면 목이 아픈데 아프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 좀 알려주세요. 공인중개사신데 뭐 말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아, 말을 좀, 글쎄 그렇게 많이 할 일이 많은가요? 전화? 아니면? 전화 상담도 많이 했고. 예. 네. 네. 말을 할 때, 목에 힘을 주는 편이세요? 배에 힘을 주는 편이세요? 그니까, 그 힘이, 목에 힘이 들어가면 목이 아파요. 우리가 성대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성대가, 소리가 어떻게 나냐면, 바람이 이렇게 올라오면 성대가, 이렇게, 요게, 요런 막이에요. 이게 막이, 중간에 찢어진 막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바람이 올라오면서 바람이 나가야 되니까 펄떡펄떡거려요. 우리가 종이를 이렇게 이런 거지. 요 상태에서 이런 거죠. 떨리죠. 요 원리예요. 요 원리. 그러면 큰 소리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람을 세게 불면 되지. 작은 소리는 이렇게 불면 되는 거고. 그 원리인데 큰 소리를 낸다는 얘기는 바람이 센 거지. 그럼 호흡을 세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호흡이 약하니까 이런 거야. 이게 자연스럽게 떨려야 되는데 바람이 약하니까 내가 힘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힘 뺀 상태에서 펄럭이거나 이렇게 때리는 건 뭐가 더 아파요? 내가 때리는 게 더 아프다고. 우리가 힘 주면 아파요. 그러니까 힘을 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에 힘을 빼고 배에 힘을 주고 바람의 힘으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지. 소리가 제가 지금 목에 힘 주는 거거든요? 소리는 크죠?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제가 배에 힘 주는 거예요. 목에 힘을 뺐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너댓 시간 얘기해도 목이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를 때 이러시면 돼. 내 체력 테스트인데 절대로 친구들이랑 가지 마시고 혼자 가세요, 노래방에. 혼자 가셔서 한 시간 동안 내가 노래를 불러야 된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는 거야. 한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데 목이 안 쉬려면 어떻게 돼? 목에 힘이 빠지겠지? 그러니까 누가 듣고 있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음이 낮은 노래를 부를 거야, 아마. 그래서 편안하게 부르는 이제 이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목 힘 빼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노래방 가기 뭐 하면 욕실에서 반신욕 하면서 편안한 상태에서 릴렉스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목에 힘 주지 않거든요. 그런 훈련을 좀 하셔야 돼. 그러니까 목에 힘 빼는 훈련, 배에 힘을 주는 훈련, 그리고 호흡량을 좀 늘려야 되고 이런 방법이 좀 필요한데 지금 내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렸다고 바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본인이 하셔야 돼. 목에 힘을 빼는 작업들, 그게 되게 필요합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